우와, 호텔 이쁘다. 다음엔 허팝이 저기서 꼭 묵고 말겠습니다. 오, 와, 이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네, 저거 한번 타면은 약 3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누리안 건물이고요. 건물 모양이 과일 누리안을 닮았다고 해서 네, 누리안 건물이라고 해요. 뭐 하는 건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호텔에서 허팝이 지금 묵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와, 엄청 이쁘지 않아요? 뭔가 이게 싱가포르 네 시티 건물들이에요. 엄청 이뻐요.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빛이 다 나요. 반짝반짝. 이게 엄청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 호텔이 있습니다. 우와. 우와. 여기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우와. 지금 허팝은 네, 6호 사러 가고 있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 6호 사러 가고 있고요. 내일 아침 일찍 말레이시아로 떠날 거예요. 네, 근데 싱가포르는 밤늦게 다녀도 네,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위험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도 많고. 네, 여기가 대한민국이랑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치안이 좋다고 해요. 사실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제는 도시 외곽 쪽에 있어서 그런지 해지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네, 여기는 시티 한가운데다 보니까 네,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한 95%? 아니 99%는 거의 다 외국인들 같아요. 네, 놀러 온 사람들. 네, 지금 여기는 네,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인데요. 네, 뒤에 보면은 전부 다 중국어예요. 중국어. 근데 여기 있는 중국 사람들 중에 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손짓발짓 하면서 네,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팝이 육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미첸향 육포 네, 칠리 포크 네, 하나 샀어요. 이거는 네, 국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먹고 가야 돼요. 네, 오늘 밤에 아마 다 먹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진짜 차이나타운은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이렇게 우와. 여기 길만 차이나타운이 아니고 여기 옆에 블록도 옆에 블록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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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도 다 차이나타운이에요. 진짜 여기 장난 아닙니다. 그 코리아타운은 없는 걸까요? 네. 우와. 여러분 저기 차이나타운 엄청 커요. 와 장난 아니에요. 여기 보면 네, 저 안에서 무슨 행사도 하는 거예요. 네. 어제는 네, 크랩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새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밤 늦게 다녀도 네,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것 같아요. 워낙 관광객이 많고 해서. 우와. 이게 다 망고예요. 대박. 우와 맛있겠다. 우와 이게 누리야. 네, 호팝 이거는 네, 말레이시아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타운에 미첸향 육포 사러 왔다가 네, 차이나타운 구경하고 네, 이대로 호텔에 돌아가기 아까워서 엄청 매운 네, 새우 튀김
튀긴 요리를 네, 주문해 놨어요. 그거랑 타이거 맥주 그리고 코카콜라 한 잔 주문했거든요. 지금부터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맥주, 그리고 아주 맵다는 매운 새우, 뭐지? 새우 구이? 새우 볶음? 어쨌든 새우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파이시야? Yeah, spicy. This is the Korean rice. Ah, oh, really? Wow. 이거 전부 다 고추예요. 이렇게 협합은 네. 매운 새우 요리를 미션 클리어 하였습니다. 맵지. 여러분, 네. 싱가포르 호텔에서 배드버거가 나와가지고, 네. 도저히 호텔에 있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날 저녁에 입었던 잠옷을 다 네, 버리고, 속옷도 다 버리고, 네. 그대로 나왔습니다. 원래 배드버거가 나와도, 네. 그냥 상관없는데, 좀 심했던 게 이번에는, 샤워를 하는데 여기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다 씻고 닦아도 안 떨어지고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옷을 입고 그대로 또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허팝이 무려 3시간이나 일찍 공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네, 말레이시아랑 엄청 가까워요.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네, 수도까지 비행기 타고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걸리나?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부산 생각하면 돼요. 한 3-400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그러니까 서울 부산 거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비행장에도 한 1시간 전에 와도 되거든요. 여기는 뭐 이렇게 수속 밟고 하는 게 짧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이는 네, 가깝기 때문에 수속하는 것도 짧기 때문에 비행장에 1시간 먼저 오면 되는데 허팝이 무려 3시간이나 먼저 왔어요. 네, 이제 이거 지금 초밥 먹었는데도 배고파요. 네, 또 딴 거 공항에 있는 요리들을 다 섭렵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